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고 이걸 보면 무슨 말 같아요? 하나님 조건적이네. 구해야만 뭐예요? 줍니까? 그럼 구하라는 조건이 있잖아. 이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속에 조건적으로 들리면 그것은 누가 장난치고 있는 거요? 그렇죠. 조건적인 악령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악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봐, 이거 조건적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금방 그게 호응을 해가지고, 그러네, 정말.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을 저항을 해야 돼요. 네. 그럴 리가 없다. 십자가를 봐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조건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무조건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왜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이 조건적으로 지금 보이는데 제가 악령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악령을 쫓아내시고 이 말씀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선택을 해야 돼. 그렇죠? 만약 악령이 들어와서 이거 조건적이야. 그럼 그러네. 야, 이게 헷갈리네. 이러고 성령에게, 하나님에게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한 것이 되어버려요? 악령을 선택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의 무엇을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선택을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선택해도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구했다 하면 그 조건적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버려버릴 겁니다. 혼내주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선택해도 그래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까지 어떻게? 네,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뜻만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강요한다면, 그 강요를 강요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 시킨 대로 안 하면 혼낼 거예요.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조건적이 되어야만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혼낼 거야. 그게 강제죠. 그 강제한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절대로 조건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 다음 이걸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조건적 사랑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게 아직도 이 조건적인 것이 이 우리의 무의식 중에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게 척척척척 되지 않아요. 답이 척척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러분의 그 저변에 나 마음의 저변에 남아 있는 그 조건적인 성향과 싸우려면 내 힘만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누구의 힘을 받아야 돼? 성령의 힘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뭐 필요 불가결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기도로서 선택하라. 나도 박사님처럼 금방금방 생각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기도 안 하면 박사님만 부러워하면 평생 안 돼. 성령이 오셔야만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의 강의를 듣기만 하면 그냥 변하는 건 아니에요. 아, 참 내 생각하고 박사님 생각하고 정말 다르구나. 그럴 때 아, 나는 성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령께 기도해야 돼. 그냥 듣고만 말면 그냥 제자리 그럼 계속해. 계속 들어도 자꾸 조건적. 계속.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어떻게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조건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진짜로 나도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이 항상 어떻게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원하는 것은 다 구하다는 말은 그 뭐 술 한 잔 먹고 싶으니까 술 좀 주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쓱 봐서 조건적이네. 그러지 마세요. 성경 한마디 한마디는 항상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이 오셔서 진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될 때 내 유전자가 번쩍하고 켜지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라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그렇죠. 바로 복이죠, 복. 그러니까 생명을 구한다는 말은 내 세포 속에 생명이 가득 들어오기를 구한다. 그래서 내 유전자가 치유된다. 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말은 내가 이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원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내가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그 이름을 적었어요. 순서대로. 제일 미운 놈 1번. 그 다음에 조금 덜 미운 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쭉 써보니까 한 13명 되더라고. 가끔 가다가 그런 놈들 생각이 어떻게 덜컥 나요. 그럼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다 꺼집니다.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나 그 자식 만나기 뭐예요? 싫은데 만났어. 그래서 기분이 엄청 나빴어. 그리고 깨보면 꿈꿨어. 그러니까 악령들은요, 내 유전자를 끄기 위해서 영적 에너지로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어떻게 내 뇌파를 지배해가지고 그런 나쁜 꿈을 꾸게. 왜? 내가 아직도 그 자식을 용서하기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기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수를 용서하게 성령으로 도와달라는 것을 구하지를 않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구하면 구하라. 그래서 그런 것도 특히 그런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내 암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부탁 듣기 힘들어요. 왜? 내 속에서 아직도 뭐예요? 미운 놈이 계속 미운데? 근데 계속 자기는 그 미운 사람 생각을 자꾸 떠올리면서 또 떠올려가지고 또 미워하고 그러면서 암 낫게 해주세요. 그거는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구하되 무엇을 먼저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아시겠죠? 그 나라는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지.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을 먼저 구하래요. 그거 먼저 구하면 암 낫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 왼수 1번, 2번, 3번 다 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즉시 그러니까 밤에 자기 직전에 누구누구 하면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생각을 다시 해도 내 유전자가 꺼지지 않도록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지금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용서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한 것은 누구요? 그것은 악령이야. 그러니까 악령의 용서가 안 된다 라는 말은 결국 나는 누구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악령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구하되 우선적인 것을 구해야 돼. 영적인 것, 즉 생명인 것, 즉 무조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구하라. 그렇죠. 구하지 않는데 구하지 않는데 그냥 줘버릴 수는 뭐예요? 없어요. 줘봐야 내가 받아야 안 받아요? 줘봐야 안 받아요. 왜? 나는
더 미워하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10년, 20년이라도 계속 마음속에 공감을. 그래서 제가 잠자기 전 아침 눈 뜨면 하면 그 누구누구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이렇게 기도하면 결국 어떻게 기도 끝나고 나면 되고요. 희한하게 합니다. 와, 바로 이거야.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셨고.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해보셔야 돼요. 야, 이게 되네. 성령께서 내 미운 것을 어떻게, 그거를 없애주셨네. 그 저는 이제 의사니까. 그러면 실제로 더 이상 안 미워. 어? 그 이게 너무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 너무 기뻐.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의학도로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예. 네. 요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자, 여러분, 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땡, 종을 치고, 맛있는 간식을 해야겠죠. 또, 좀 이따 땡 치고 주면,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 처음 그 실험을 시작할 때는, 땡 소리와 맛있는 간식과는 아무 관계가 있었어요. 전혀 무관해요. 근데 요거를 반복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땡, 종만 쳐도 어떻게? 걔가 침을 잘 자려. 왜? 금방 땡 소리 때문에 맛있는 간식 생각이 연상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땡, 종 소리와 그 맛있는 간식과의 뭐예요? 예, 네,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럼 요게 어떻게 되냐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땡, 종소리를 인식하는 뇌세포가 있고, 그 다음 맛있는 간식을 인식하는 뇌세포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아무 서로 상관없이 존재하다가, 이게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이 뇌세포가 희한하게 샤아 와서 연결이 딱 돼요, 연결. 이 뇌세포가 연결되지 않고 서로 무관하던 뇌세포가 연결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그건 이겁니다. 아, 그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누구, 그러면, 걔하고는 별로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고, 걔가 누군지도 뭐예요? 잘 몰랐는데, 그 녀석이, 나를 음해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때부터는 그 녀석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그게 자꾸 그게 이제 계속 일주일 이렇게 시달리고 나면, 옛날에는 그 녀석 이름 들어도 뭐예요? 뭐, 기분 나쁘고 이런 거 없어. 유전자 꺼지고 이런 거. 근데 그거를 당하고 나면 어떻게 돼? 그 녀석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유전자 팍 꺼지고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엔돌핀 유전자 팍 꺼져버려요. 그런 걸 보고,
우리 쉬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아 아니다. 네? 거북이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옛날에 소뚜껑 보고 안 놀랬어. 근데 그 너무 놀래버리면 그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뇌세포가 합쳐. 그 이 뇌세포가 합치는 것을 이 접선하는 것을 시냅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냅스를 유도해서 시냅스를 만드는 형성하는 작용을 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누구누구 하면 내 이가 갈려. 그리고 유전자 팍팍 꺼져. 근데 내가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냅스를 어떻게 도로 옛날대로 돌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 시냅스를 붙었다 뗐다 하는 뭐예요? 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 나에게 해로운 시냅스를 어떻게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면 누구누구 생각을 해도 화가 안 나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내 시냅스 유전자를 다시 켜서 작동을 하시면은 그렇게 밉던 원수도 안 미워질 수가 있게 돼 있으니까 그런 현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암 환자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이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처음으로 암 진단을 딱 받았을 때는 눈앞이 뭐예요? 캄캄하고 죽는 기분이에요. 아이고 죽었구나. 암, 죽음이라는 그런 조건 반사가 딱 성립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좀 배우면 그 시냅스가 어떻게 자꾸 떨어져서 암 그래도 덜 무서워요. 근데 덜 무서워져가지고 잘 나가다가, 잘 들어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컨디션이 영 안 좋아. 밥맛도 없고. 그 왜 그렇게? 누가 죽었다. 누가 죽어가고 있다. 걱정이 된다. 특히 내가 너무 뭐 잘 알고 가까운 사람.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팍! 야, 악령이 탁 치는 거야. 나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갑자기, 늠름하던 사람이 뭐예요? 겁에 팍 죽여.
한 번 더 떨어지고, 응, 소화도 잘 안 돼. 응. 왜? 유전자가 꺼진 거야. 그렇죠? 그때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제 검사가 좀 필요할 때도 있어. 아시겠죠? 암 수치가 내가 들을 때는 이게 심리적인 얘기인데 본인은 지금 뭐요? 이게 공포심이 쫙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를 해보면 다 괜찮아요. 왜? 그동안에 뭐, 암이 뭐, 나빠졌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검사를 해봐야 어떻게? 아, 암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는 아마 이러이러해서 심리적으로 그럴 겁니다. 라고 제가 말해주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다시 어떻게? 착 놓인다. 그런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자꾸 이 조건적인 성향이 우리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놈을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하고 싶어? 하기 싫어? 하기 싫다. 그래서 그 하기 싫은 마음을 주는 악령과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령은 무조건적 사랑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강력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기 전에는 무엇을 선택하고 선택 중이요? 악령을 선택하고 있는 중이야. 왜? 나의 조건적인 구습적인 악한 그 성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나 자신과의 싸움이란 것은 결국 악령과의 싸움이죠. 그럴 때는 이제 악령 쪽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 중이요? 자기 악령을 선택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성령이 구하지도 않는데 들어올라 그러면 악령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누구 선택 중이야? 자기를 선택하고 있는데 왜 들어와서 도와주려 그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 그 명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제. 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구하십시오. 무엇을 구하라? 생명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무조건적 사랑을 구하라. 그래서 저는 저의 신앙생활 속에는 저는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문제가 많고 그렇죠? 하나님에게 요구사항이 뭐예요? 많아. 근데 그 요구 사항을 일일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 그 성령만 구하면 그 문제들이 뭐예요?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히 저는 항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달아. 그것만 자꾸 들어오면 뭐예요? 그것만 제 속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떻게? 네, 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봐야 어떻게?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미 생명을 받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뭐예요? 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아, 죽겠다. 아, 힘들어. 아, 힘 빠져. 이런 건 다 우리가 이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뭐예요? 이미 가진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적 사실을 어떻게 잊어버렸을 때, 아, 그래서 그 사실을, 그 복음적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잘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덕을 많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덕을 받겠지, 덕을 보고 있겠지만, 저는 덕을 제일 많이 보고 있어. 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터져도 저는 뭐예요? 매일매일 이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잊어버려지지, 이거를 뭐예요? 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확고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또 성령을 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러다가, 자, 그럼, 한번 일로 가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여 주옵시고. 또 여기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요. 이거야말로 조건적이지. 여러분이 조건적인 말을 성경에서 찾아서 박사님을 반박하고 싶거든. 이런 거 가지고 반박하라고. 이거 보면 막, 100% 조건적이요? 아니요. 무조건적으로 죄를 사했다고요? 아니잖아요. 나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밖에 없어?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 용서해 준 사람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런 말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이거 뭐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영판? 영판이 뭔지 알아요?
윤회도 몰라? 알지? 이거는 뭐 당연히 조건적이야. 연판 맞지? 연판 조건적이야.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깨닫고 참 기뻤습니다. 정말 그 제가 정말 큰 우리 할아버지가 남기신 그 유산 5억을 사기 친구한테 사기 당하고 막 너무 너무 죽겠더라고. 막 화가 머리가 왜 돈도 잃어서 화가 나지만 뭐가 제일 화가 더 나요? 네가 나를 배신하다. 내가 너를 믿고 돈을 어떻게 그 거금을 맡겼는데 네가 그거 아마 요즘 돈으로 하면 50억 될 거야. 용서하고 싶은 마음 뭐예요? 눈꼽만치도 없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막 열 받고 막 뚜껑이 열릴라 그러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가슴이 뛰고 막 밤에 자려고 누워도 어떻게 잠 안 와? 잠 안 오고 얼마 얼굴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고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와. 그럼 막 화딱증이 나고 화병이야 화병. 응? 그러니까 입이 바짝바짝 말라. 그래서 입이 너무 마르니까 이제 화장실 가서 물 마시고 또 잘라 그러면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또 소변이 또 마려서 또 소변 보러. 그리고 또 이제 잠들라 그러면 또 입이 말라서 또 물 마시러 가. 또 눈앞에 이 자식 얼굴이 와다다. 그야말로 미치겠는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악령이 어떻게 완전히 한탕 크게 한 거야. 이 이상구를 한번 완전히 어떻게 묵살을 만들어. 이렇게 못 자다가는 밤 꼬박 세우다가는 그 다음 날 지금 강의도 해야 되고 환자들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잠 하나도 못 자면 여러분 강의할 기분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하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기도 안 했어. 안 하고. 하나님, 잠만 좀 자게 해 주십시오. 제가 용서하게 해달라는 것은 구하지를 뭐요? 안 했어요. 구하기도 싫어. 우선 잠을 자야 되겠어. 근데 뭐 잠도 안 와. 기도해도 소용없어. 잠들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뇌세포에 멜라토닌이라는 나를 잠들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거든. 근데 그 친구 때문에 탁
꺼져버렸는데 하나님 켜주시면 멜라토닌이 생성되면 잠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잠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제가 그렇게 구해도 잠 안 오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 내가 구한 것 같아도 뭐예요? 어느 쪽을 더 많이 세게 구하고 있기 때문이요. 악령 쪽은 미워하는 쪽을 더 세게 구하니까. 그 감이 제가 느끼겠더라. 아, 내가 잠자고 싶지만 실은 뭐예요? 안 자고 더 미워하고 싶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잠자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생기를 보내가지고 이상구의 뇌세포 속에 있는 멜라토닌, 꺼져 있는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주려고 들어오면 악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 아닌데. 이상구는 지금 뭐요? 내가 나를 선택하고 내가 지배하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강제로. 그 사단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거든. 그럼 맞으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하. 내 마음이 아직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고, 너무 믿고, 너무 화가 나고, 그러네. 일단은 잠을, 아무 생각 참 못 자게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못 잘 바에야 막 부정적 밉고 막 그러고 막 시간을 보내면 내일 아침에 그냥 녹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잊어버리자. 그리고 찬송가나 부르자. 그래서 찬송가를 선택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불렀어.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옛날에 해군 군의관 시절에 군함 타고 그 밤에 달 밝은 밤에 그 항해를 할 때 그 바다에 달길이 생기는 그 길을 이제 연상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길, 바다에 비치는 달빛.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거를 내가 상상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 어떻게 지금 이 길을 밟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오늘 밤새도록 내일 아침까지 이 노래를 하자.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그래가지고 여섯 번, 일곱 번 했다. 이제 여덟 번째 시작이다. 하늘 했는데 눈이 딱 떠졌어. 아침이야! 아침이야! 왜 아침이에요? 잤어. 일곱 번 부르고 여덟 번째 들어가면서 걸어떨어졌어. 이야, 그때 정말 감사하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주 컨디션 좋게 아주 잘 잤어요. 그 기분 좋게 이제 있다가 또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자려고 불 딱 끄니까 또 그 자식 얼굴이 또 왔다. 어젯밤하고 똑같아. 또 기도하고 또 노래 불렀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를 만큼 내가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하면, 자, 그 노래 부르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저를 도우러 와서 뭐라 그러면 돼요? 사단한테. 봐, 이 자식이 노래하지. 나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구하고 있잖아.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 그만큼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 그래가지고요, 다섯 밤을 그렇게 지내고, 여섯째 날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그 다섯 밤이 탁 그랬거든요. 잘 잤어. 매 아침마다 이 기적을 체험한다. 그러면서, 그날, 여섯째 날 이제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번쩍하고 드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 이야, 하룻밤 하룻밤 잠자는 거를 그런 기적적인 체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있게 없게. 나 돈 줄 테니까 그렇게 좀 재워둬. 안 돼. 그래서 하룻밤을 1억씩 치면 다섯 밤 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갚아줬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야, 돈 오기 있어도 이런 경험을 일생에 어떻게 그 돈 주고 살 수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그 친구 이름이 미스터 군대. 그래가지고 이제 미스터 구 생각을 탁 해보니까 별로 안 매워. 화가 그렇게 안 나. 그러면서 이제 그날 아침에 드디어 용서를 할 수도 있겠다. 용서, 뭐, 이미 하나님이 다 갚아줬으니까 용서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여섯째 날 밤에 자기 전에 미스터구를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날도 참 피곤하게 신나게 지나다 보니까 잠이 탁 들어. 일곱째 날 아침에 눈 탁 떴는데, 미스터 구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한 35년 전에 일어난 일이요. 아시겠죠? 35년 전에 5억이면 지금 뭐요? 50억 넘.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미스터 구 생각만 해도 어떻게? 그 5억이 있었던 거하고, 그 5억은 미스터 구가 떼먹지 않고 내가 돌려받았지만은, 이런 그 경험이 뭐예요? 영적 경험은 없는 거하고, 미스터 구가 돈을 떼먹었어도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어떻게 한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성령의 체험이죠. 그 바람에 그런 걸 체험했으니까 저는 이제 미스터 구가 안 매워졌고, 유전자는 켜졌고, 그래서 제가 5억 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건강할 수 있을까? 아니지.
그 체험을 안 했으면 여러분한테 이런 체험을 나눌 수도 없지. 이야,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진짜 그 미스터 구 하면 뭐예요? 하는 그 시냅스를 어떻게 탁 된 거예요. 이거를 딱 체험을 해보니까요. 미스터 구를 그 성령의 역사로 용서하는 체험을 해보니까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한 것도 어떻게 용서한 거라? 이렇게 용서한 것이구나.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해야 될 미스터 구.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 순간에도 미스터 구 얘기를 하면서 미운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무슨 생각만 나? 미스터 구 너 때문에 이런 뭐예요? 놀라운 영적 체험, 용서의 체험, 성령께서 해주시는 용서의 체험을 하게 해서 오히려 뭐예요? 감사하다. 그렇게 기쁠 수 있는 이런 상식적으로는 조건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소위 상식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는 웃기는 얘기야. 아니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했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아주 독특하게 생긴 여자 법대생이 강의 끝나고 다 오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박사님, 그 미스터고 연락처 있으면 주세요. 자기가 나중에 뭐? 검사가 돼가지고 돈 반드시?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적일 때, 아니, 박사님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뭐, 그럼 얘는 이제 피 끓는 거야. 어? 예? 미스터 군은 그 돈 가지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다 날려서 폐가 망신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런 용서를 어떻게 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아,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 용서가 바로 뭐예요? 이런 용서구나. 예, 이런 용서구나. 예.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 전에는 이런 용서를 안 해보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도 뭐예요? 뭐, 그, 용서했노? 그렇게 크게 감동으로 와 닿지는 뭐예요? 안 그러네요. 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고 그래도 그게 나한테 뭐 그렇게, 와, 감사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용서 성령의 도움으로 용서를 해 보면 드디어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용서를 어떻게 드디어 어떻게 진짜 내 이 가슴에 와닿게 감동적으로 그
이미 해주신 용서지만은 내가 못 받고 있다가 어떻게 그 용서를 확 받아들이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나를 그 미워하는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구나 내게 유전자를 다 켜주셨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게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네가 용서를 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요 그런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십자가에서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으로 용서를 주고 그래도 네가 너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성령의 역사로 용서를 해보지 않으면 내가 준 것도 너희는 뭐예요? 받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지?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해결됐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구하면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렇죠. 우리가 문 하나님은 항상 문 열고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두드려. 네가 선택을 해줘야 돼. 선택을 해줘야 악령이 나에게 더 이상 항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까지도 우리의 무엇으로 변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뉴 스타트의 핵심은 바로 뭐라? 선택이야.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 긍정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도 이 정말 그 끈질긴 선택으로 확실한 선택으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됐어요? 우리 오늘 좋으신 하나님.
생각하면 이 저녁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제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고 강제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들은 본성, 죄된 본성적으로 그 대부분의 경우 악령 쪽을 선택합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을 선택하고 희망보다는 절망을 선택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악령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악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악령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 잘못된 부정적인 선택을 선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정반대 선택, 바로 생명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증오와 분노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켜질 수가 있고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선택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그냥 바램으로서만 끝나지 않도록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램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확실하게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하는 성령으로 선택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